그럼 이 에너비아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PD 롤의 주요 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18X 처음 나왔을 때, 이 앱들이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근데 핫픽셀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앱들이 세 개로 이렇게 축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노비아 엔지니어링 비오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 정보들, 그리고 파트에 연결되어 있는 뭐 변경 정보는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 형식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두 번째, 여기 카티아 프로덕트 스트럭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 카티아상에서 이봄 구조를 편집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많이 안 써보셨을 건데,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카티아 네이티브 앱을 실행을 해서 요 카티아 프로덕트 스트럭처 디자인을 기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구조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에노비아 3D 스페이스 상에서 봄을 이렇게 정의하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스트럭처 구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지난번에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 교육 진행하면서 아마 PAU라고 하는 3D 프로덕트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 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PAU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대시보드 상에서 프로덕트 구조들을 할수 있는 그 프로덕트 스트럭처 에디터라고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3D 대시보드에서도 하듯이, 3D 대시보드에서 프로덕트 스트럭처들을 정의를 하듯이 카티아 앱에서도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컴포넌트 리유즈라고 하는 앱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이봄 데이터들 중에서도 일부의 N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 보면 저희가 Manufacturing Equivalent Part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생산 현장에서 요 해당되는 부품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그러한 파트들을 설계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게 돼요. 그것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들의 목록 혹은 파트들의 유형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형식으로 대시보드처럼 볼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앱이 이 컴포넌트 리유즈 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젯들이 프로덕트 엔지니어 롤이 가지고 있는 위젯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금의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어떤 트렌드처럼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보시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앱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대시보드로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표적인 내용들로 보면 My Engineering Part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내가 관리하는 파트 정보들의 목록들을 쭉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런 위젯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My Change라고 하는 위젯을 통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변경 관리 프로세스, Change Request나 아니면 Change Order, 이러한 것들을 My Change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 Issue는 예전에도 있었듯이 동일하게 나에게 할당된 혹은 내가 제기한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위젯이 되고요. 그리고 My Collection은 내가 접근 가능한 작업 공간, 폴더 혹은 워크스페이스,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y Route Task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새로 나온, 기존에 있던 거긴 한데, 그 My Route Task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올라온 결제 항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hange 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Change Request 혹은 Change Order에 연계되어 있는 실제 작업자별 어떠한 변경 액션을 관리하는 체인지 액션들의 목록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는 부분들 중에서 마이 엔지니어 파트들은 기존에도 위젯 형식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마이 체인지 그리고 마이 라우트 타스크, 마이 체인지 액션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위젯 형식으로 제공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